반갑습니다. 네,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딱 이렇게 일요법회하고 말이 딱 맞아떨어져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싶고 또 뭐 뭔가 좀 정신 좀 차려보려고 그러니까 벌써 1월달이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월이 벌써 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편 세월이 무상하기도 합니다만 또 세월이 무상해서 천만 다행인 것도 있어요. 1월달이 좀 빨리 갔으면 왜 1월달이 빨리 갔으면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월이 좀 빨리 갔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봄이 빨리 왔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같이 또 이렇게 어제는 날씨가 좀 많이 풀어졌더니 오늘 또 다시 또 추워졌네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진 대로 또 좋은 점이 있고 풀려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닌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만사가 항상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항상 같이 있다. 언제든지 힘든 구석 속에서도 괜찮은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 1월달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또 2월이 시작되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일요일날 바쁘고 일도 많고 행사도 많으시고 할 텐데 만사를 또 제쳐놓고 이렇게 법회하러 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할 수 있듯이 법문을 들으러 와주는 신부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법문 잘하는 법사도 중요하지만 법문을 잘 들어주는 신부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법회를 하게 된 인연이 좀 있는데 우리 주지스님과는 이제 청문회에서 한동안 소임을 같이 받고 또 그렇게 잘 형제 또 선배님 모시고 잘 살았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금강경 책을 한 권 좀 부끄럽지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런 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또 그러자고 해서 오늘 법회를 또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인연은 제가 아마 한 4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불교신문 홍보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혹시 뭐 기억을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은 불교신문 홍보하러 와가지고 그때 불교신문 홍보했었는데 오늘도 불교신문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회를 잘 해서 불교신문 접수가 좀 되면 천만 다행이고 법문이 시원찮아가지고 접수가 안 되면 참 큰일입니다. 제가 불교신문과 인연이 참 많은데 불교신문 주간도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간이었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의 기관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종단의 기관지가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신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2만 5천 부 정도 발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4만 부 정도 돼야 영향력 있는 신문이 된답니다. 근데 역대 스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뭐 2만 부에서 2만 5천 부를 왔다 갔다 하고 부수 늘기는 한 달에 뭐 몇십 명 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빠져나가는 부수는 뭐 수십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채워 넣어도 빠져나가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불교신문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좀 우리 불교 신도가 한 천만 명 된다고 보면 뭐 10분의 1이면 100만 명이잖아요.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이면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도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불교 신문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만 부를 만들 수 있는 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신문을 본다고 하면 5만 부 되는 신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CNN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부스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 적어도 4만 부 정도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또 물질적 문화적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신문이 적어도 4만 부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우리 아마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교 신문을 지금 보고 계신 신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불교 신문 좀 꼭 좀 구독해 주시고 또 한국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옆에 분에게 또 좀 권해서 불교신문에는 우리 종단의 각종 소식이나 또 스님들의 법회 법문 또 종단의 각종 행사 그리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소식지와 또 정보지 또 법회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부족한 것 남 탓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불교다. 내 자신이 종단이다. 내 자신이 불교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인된 입장에서 꼭 좀 뭐 불교 신문뿐만이 아니라 종단의 모든 일들도 내가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불교 신문이 좀 종단의 정말로 중요한 기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 장의 불교신문은 한 장의 포교사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애정을 가지고 불교신문을 꼭 좀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법회를 제가 좀 잘해야 불교신문 접수가 좀 날 텐데 불교신문 접수가 안 나오면 오늘 법회가 꽝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지금 법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불교신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불교신문 구독과 저의 또 책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끝나고 제가 이따가 뭐 우리 불교신문 직원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불교신문 접수도 좀 해주시고 또 책도 봐서 사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신문 많이 접수해 주실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불교신문 이렇게 홍보하러 제가 좀 다녀보면요 주지스님께서 옆에 서 계시면서 불교신문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 접수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주지스님께서 몇 말씀 안 하시면 좀 접수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은 지금 내가 오늘 날씨도 추고 그래서 나오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지 주지스님이 관심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법회를 하게 된 인연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우리 합장 한번 하고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기세견아 이음성과
진행사도 불혼견 여래로 보나나 발견한다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처를 만나리라나 아마 오랜 신행 생활 하시면서 아마 저보다 금강경 더 많이 공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금강경은 표준 교과서 같은 경전인데 좀 전에 제가 개송을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법신 비신분에 보면 만약에 모양이나 또 소리로서 열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모양이나 소리에서 열애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모양으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양 속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고 소리로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소리에서만 부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양이나 소리를 아무리 쫓아도 부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소리에서만 찾으니까 없지. 모양에서만 찾으니까 없지. 무슨 얘기냐면, 소리에서도 부처가 있을 수 있고, 모양에서도 부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양이나 어떤 틀 속에 부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모양 속에서도 규정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이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법당 안에만 계시다면 부처님은 글쎄 법당 안이 크겠어요? 법당 밖이 크겠어요? 어때요? 당연히 법당 밖이 크겠죠. 네. 법당 안에만 부처님이 있다면 곤란하겠죠. 만약에 불상에 앉아계시는 저 모습으로만 부처를 찾는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너무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앉아 계신 모습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서 계신 모습에도 있을 수 있고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있고 성스럽고 고귀하게 이렇게 생긴 모습 속에서도 부처가 있다면 화내고 호통치는 모습 속에서도 부처가 있을 수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면 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이 짧아서 부처를 보지 못한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만 부처를 보기 때문에 부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이 언제든지 부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 제가 이런저런 해석들을 보통 옛날 스님들께서 뭐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 생각을 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강경을 저도 승가대학 다니면서 강사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긴 했습니다만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법문한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법문은 법문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지 법문이 없느니라. 대체 뭔 말이고 해석을 들으면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금강경을 배우면서도 아이고 참 어렵다. 표준 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우니 불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참 답답하고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화두 아닌 화두가 어떻게 하면 불교를 좀 쉽게 좀 전달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회의 현장에 이렇게 저렇게 저는 좀 뭐 좀 오늘 봉사 이렇게 큰 법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을라 해서는 안 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법회는 저 이렇게 폼 잡고 잘 성스럽게 하는 법회도 가끔 합니다만 신도들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 형식의 법회를 주로 많이 하는데 법회 이름이 내비도 콘서트입니다. 내비도 아시죠? 내비두자. 어지간하면 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비두자. 내비둬. 이겁니다. 그래서 법회하는 형식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지간하면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법회를 하는데 뭐 오늘 봉사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또 막상 멍석을 깔고 하자 그러면 또 안 하셔. 신도님들이 좀 스님들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막상 하자 그러면 또 안 하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 신도님들 다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예, 다리 좀 뻗으세요. 좀 한 다리 쭉 펴도 돼요. 예, 누가 용기 있게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뻗으세요. 못 뻗어. 다리가 아파서 만지면서도 못 뻗어. 보살님 좀 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참지 마세요. 펼 수 있을 때 펴고 거사님 용감하게 좀 펴보실래? 무릎 꿇지 마시고 힘드신데 괜찮으세요? 예. 편안하게 다리도 펴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원문에는 없는 내용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내가 뭐 얘기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소통을 좋아합니까? 좀 일방적인 거 좋아합니까? 소통 좋아하세요? 일방적인 거 좋아하세요? 소통 좋아하세요? 소통은 오고 가는 것이 있을 때 소통이라고 그래요. 질문하면 대답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 하시라고 그러면 또 안 하셔요. 그 부처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내가 말한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있거들랑 돌을 치우고 가거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칩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잘 기억했겠죠.
그런데 돌멩이가 있으면 잘 치우고 가더라 이 얘기가 항상 맞을까요? 어쩔까요? 돌멩이를 치워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네. 자, 또 돌멩이를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네. 우리 중앙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앙선. 중앙선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 네? 특이한 경우는 넘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 중앙선 가는데 갑자기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앙선 넘어서 안 빠져야 되겠죠? 아, 그렇다고 반대편에 차가 뻔히 오고 있는데 중앙선 넘으면 안 되지.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이 중앙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넘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예. 모든 말씀이 그래요.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한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지켜야 될 계율 중에 5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이런 계율이죠. 근데 이게 항상 그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지켜야 될까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못된 생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있다든지, 요즘에는 하도 그 테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테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제압하는 게 낫겠어요? 죽이지 말아보겠다고 발만 동동 들고 있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도둑질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냥 예만 들게요.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대롱 속에다 뭐 갖고 오셨죠? 그거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예. 무조건 갖고 오란 얘기 아니에요. 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거짓말 계속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쩔까요? 네? 직장 상사랑 어떻게 하다가 좀 늦은 시간에 상사의 집에를 갔어요. 부하 직원하고. 그런데 거기 상사의 사모님께서 저녁 먹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늦게 찾아갔는데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먹었다고 해야 됩니까? 안 먹었다고 해야 됩니까? 무조건 먹었다고 해야 되죠? 에.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잘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제 어떤 저 협약이라든지 무슨 조약 이런 걸 맺을 적에 우리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협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떻게? 아주 화가 많이 났어도 화가 안 나는 웃음진 얼굴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속으로는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손해가 많은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많은 당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선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그것 자체만으로 안목을 가지고 있을
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만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좀 골동품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골동품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 몇 년간 법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미 가실 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계시기 때문에 옛날 불교의 생각이 그대로 계세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폭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를 새롭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불교가 포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에서 하는 방식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따라가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뭔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근데 뭔가가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우리도 해볼까? 이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것을 변화하고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걸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식이나 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고 또 예방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내 삶에 맞게 잘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있게 해야만이 그래야 불교가 정말로 이 최첨단의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늘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본래 없는 얘기,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가 법문을 했으나 법문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의 법문만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해당되는 하나의 법문만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거 어떤 문제는 거기에만 딱 해당되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법문, 저쪽에서는 저런 법문, 언제든지 지혜의 눈을 가지고서 그 상황에 맞게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시지 하나의 말씀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언제까지나 맞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법문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하나의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대체적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대승경경본에 보면 사상이 사상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신 비신분에 보면 소리나 모양으로서만이 열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체처에서 열애가 있는 줄을 이해하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처가 부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보살행의 마음이 곧
수행의 과정이고 수행의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처음에 이제 수보리 존자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침에 탁발하시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계실 때 수보리 존자가 질문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한 곳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로 가벼운 것이면서도 또 제일로 무거운 것인데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 이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 수행자들의 모든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어쩔 때는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헐떡거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꼼짝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데 저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가지고 싶은 경우 또 뭐 미워하고 싶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 때문에 괴로우니까 미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리시지가 않아 무거워가지고 그런 경우 그래서 살면서 보면 마음이 참 제일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습니까? 예. 있으신 게 정상입니다. 저도 항상 있습니다. 저도 항상 마음을 좀, 아이고, 어쩌다가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고개 한번 딱 돌려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른 안 내려져. 꽁한 마음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시간 지나면 또 내려놔버리게 되고, 또 뭐, 억지로라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더 많지 싶다. 그쵸? 아니, 저기, 뭐, 내가 수행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 맺는 것이 저보다는 더 많을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또 뭐, 자식들이 또 많으면 그런, 많은 데는 또 그렇고, 아무래도 큰 나무가, 가지가 많은 것처럼 바람도 잘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부딪히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번뇌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단의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 많았는데 저의 어떤 마음이나 저 간 같은 것들 좀 빼놓고 살면은 좀 낫고 그걸 붙들어 갖고 있으면은 날마다 힘들죠. 그래서 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이 질문,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한 군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예. 여러분 저기 보문사는 저 항상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예? 안 좋을 때 또 있는 모양이죠. 아 그러실 거예요. 왜 보문사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좋으면 좋겠죠. 아, 보문사는 좋은 절 하고 딱 고정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오늘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 결혼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웃으신 거 보니까 다 결혼하셨는가 보다. 결혼하셔서 사시는 분들도 어때요? 어제까지만 했다도 오늘 아침에 또
어? 한번 싸우시면 마음이 또 영 아니시죠? 어? 또 그렇다가 또 뭐 좋은 일로 차 한잔 먹으면 또 좋아지고 이놈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러실 거예요. 맨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맨날 안 그러면 좋겠습니까? 맨날 안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예? 이제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은 마음이 지속되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안 좋은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안 변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이게 큰 문제예요. 마음은 너무 자주 변해도 문제지만 안 변해도 문제예요. 예, 마음은 적당하게 변하고 적당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좋은 사람도 금방 좋아지고 좋았던 사람이 또 싫어지기도 했지만 또 안 좋았지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래 돼야 되는 것이지 좋은 것이 계속하면 괜찮겠어요. 그 노력해서 좋은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벌이 존재가 어떻게 하면 마음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것이 숙제이기는 하나 부처님의 답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마음 항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때요? 항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 좀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죠?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자, 나는 좀 고요하게 있고 싶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참선할 때 가만히 앉고 싶어. 그런데 참선하기 전에 물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방광이 자꾸만 화장실 가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가만히 있으면 문제 생겨요. 예? 예,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미리 물을 안 먹어야 되지. 물을 많이 먹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참선 안 하면 못 해요. 또, 자, 계속 서 있을 수 있나요?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예, 계속 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좀, 계속 좀 앉아있으면 좋겠다. 계속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있으면 좋겠다. 계속 서있을 수도 없고, 내가 좀 앉아서 안 졸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잠이 오니 좀 자야 되겠다. 2박 3일 쉬지 않고 자야 되겠다. 2박 3일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주일 정도 누워서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제발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은, 항복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서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지 마음을 항복 받으라고 하면 안 돼.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지.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은 한 곳에 두어지지가 않아요. 웃고 싶다. 하는 것도 웃을 수 있나요? 울고 싶다. 하는 것도 울어지나요? 안 되겠죠. 예, 마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마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마음이 괴로움에 항상 원인이 먼저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처님께 마음 좀 제발 좀 항복 좀 받는 방법 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나 사실은 질문은 잘 했는데 사실 항복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항복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또 물어봐야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항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항복이 안 될 때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머물러지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는 멋지게 폼 잡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불교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첫째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둘째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셋째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 곳 받는 것도 좋고 안 받는 것도 좋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고 안 머물러 있는 것도 좋고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다양하게 그렇게 불교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 곳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머물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러면 마음이 가는 대로 냅둬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냅두면 또 괴로움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거든. 게으른 마음이 난다고 계속 게을러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쌀떡이 비겠죠? 쌀떡이 비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적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놀고 싶다고 한두 번씩 놀아버리면 괴로움이 더 커져 버려요. 또 쌀떡이 비면 안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너무 과로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병원에 가서 누워버리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참 잘 만든 말 중에 적당히 잘해라. 이 말 제일 좋아합니다. 적당히 잘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대충 해라는 말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중도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중도적으로 해라 그러면 좀 괜찮게 들리죠? 예. 네. 근데 적당히 해라 그러면 어때요? 좀 수준 낮게 들리죠? 근데 적당한 것이 중도예요. 중도 뜻은, 옛날에 그, 은하철도 999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네. 거기에 열차 이름이 기차가 중도래요, 중도.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 잘 안 나는데 어떤 스님께서 쓴 책에 보니까 기차 이름이 중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어째서 중도, 그 책, 기차 이름이 어째서 중도입니까? 그랬더니 기차가 이 마을과 저 마을의 중간을 달려서 중도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중도는 왜 중도냐면, 이쪽 마을에서 기차를 탈 때는 우리 기차 맞죠? 우리 동네 기차 맞죠? 그런데 저쪽 동네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동네 기차죠? 그렇죠? 그런데 저 동네 기차를 갈 때 우리가 거기 타고 있죠? 그렇죠? 저 동네 갈 때 저쪽 기차 있는데 저 기차가 우리 동네로 오면 어때요? 저 동네 사람들 싣고 왔죠?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옳은 측면이 있어도 사실은 빈틈이 있어요. 그렇겠죠? 저 사람이 아무리 틀린 것 같아. 그런데 거기도 배울 점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옳기는 옳은데, 저 사람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 저 사람이 틀리긴 했는데 내가 다 맞지는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지만 저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이 틀렸지만 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도예요. 중도. 부처님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사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거 우리 종단에서 들어하고 했는데 화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화쟁이 그런 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양쪽의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양쪽 사람이 다 옳아요. 말을 들어보면 절대 어느 한쪽이 틀리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맞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싸움도 그렇겠죠? 뭐 항상 이기는 쪽 있습니까? 뭐 이기고 지고를 하시겠죠? 에? 근데 아마 대부분이 잘 보면 이쪽이 옳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저쪽이 틀린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보하고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도라고 하고 또 화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어디에 가서도 통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그래서 적당하게 잘해라. 이거가 제일로 나는 참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적당하게 해라는 말보다는 제가 잘해라는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실행 활동을 하실 적에도 좀 적당히 잘하세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우리 주지스님 들으면 뭘 하겠네.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지 법사님이 와가지고 적당히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 또 실망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조금 게으른 측면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덜 실망해요. 이런 법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아, 이러면 또 가끔 빠지시라. 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 보낼 때에도 보면은, 좋은 사람 고르려고 하니까 없어요. 저번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그 학생 법회를 하면서 실행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남학생을 좀 사귀겠냐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됐어, 이 사람아. 좋은 여자부터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죠. 좋은 사람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얼굴도 좀 잘생겨야 되겠죠? 뭐 공부도 좀 잘해야 될 거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은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경쟁력이 치열해요. 근데 조금 떨어진 걸 찾으면 어때요? 아주 떨어진 거 말고, 적당한 거, 내 수준보다 조금 낮거나 뭐, 나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찾으면 어때요? 적당한 거, 적당한 것이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적당한 것을 저기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적당해도 잘 삽니다.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고뇌가 많아, 항상 보면. 예,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선뜻도 적당하고, 뭐, 생긴 것도 막, 그 정도면 적당하고, 뭐, 그러면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스님이 저, 왜 저렇게 적당하게 말씀하시나, 이럴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적당한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이제 중도 얘기하다가 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스님의 법문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네. 예, 근데 원래 왔다리 갔다리가 맞아요. 예, 원래 저기 저, 그, 중구난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적당한 스님이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왕 그렇게 된 마당에 적당히 좀 해봅시다. 예? 중구난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중구난방이 좀 수준 높은 말이에요. 적당한 말이에요. 워낙 기도들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고 대답을 안 하시네. 중구난방은 좀 쉽게 말해서 좀 개판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이 입을 열면은 사방으로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보문사에서 이제 난리 나네, 스님. 그, 스님은 어떤 얘기든지 하시면은 많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스님은 적당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부처님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로도. 오늘 우리 법당은 큰 법당이에요? 작은 법당이에요? 큰 법당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작다고 말이죠. 제가 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인물이 더 잘났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아직 희망이 많네. 예.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가치 기준을 판단할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도 아니고 안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안 좋은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 될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 보험사 절 참 큰 절이죠. 근데 더 큰 절에 비교하면 작은 절이에요. 예. 사실은 한번 물러나서 생각하면 좋은 것도 좋다고만 할 수 없고 안 좋은 것도 안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뭐 콩이다 콩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기준이 크면은 적게 보이고 적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보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노란색이면 세상도 다 노란색으로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걸 생각을 해서 항상 불교에서는 바깥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가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좀 적당하면 적당한 사람을 고르면 뭐 사이나 며느리도 쎘고 쎘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한 눈으로 보면 참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 잘 사는 곳으로 따지면 한 뭐 11등이나 12등까지 한다고 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뭐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중에 10등 언저리에 있다고 하면 엄청 잘 사는 나라죠. 엄청 잘 사는 나라인 만큼 엄청 행복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행복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뭐 여러분들의 실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런다고 해요. 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러고 또 노년층이나 젊은층에서 자살하는 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나라라는 얘기야. 살기가 힘든다 이 말은 불행하다고 말이에요.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불행한가?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불행한 나라예요. 왜 불행한가?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어찌했든지 간에 배고픔은 좀 면해보자. 그리고 또 없고 말하자면 저 신분이 낮아서 관세받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학교 보내가지고 높은 자리 좀 차지해보자. 그래서 오직 위로 향하는 거. 위로 향하다 보니까 옆에를 못 돌아보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놓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든 사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잘만 생각해보면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우리가 모델이 일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본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사례로 보면 어떨까요? 작년보다 올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없습니까? 있는 경우 많아요. 살림이 동결된다. 그건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 동결된다. 근데 우리 직원들 월급 대부분 동결하지 않습니까? 월급 동결하면 마이너스지 뭐예요. 물가를 계속 상승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보너스가 되면 좋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마음으로 받아들인 충격이 덜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요?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잘하면 또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적당하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을 발표할 때로 막 항상 경제가 제일 먼저야. 돈이 제일 먼저야.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행한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불행한데, 여전히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 탓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런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냐. 적당히 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충격이 좀 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의 얘기가 중구난방이 됐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로도 이제 뭐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회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 버스 기사가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버스 기사는 기사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제 시간대에 딱 안 왔어. 그러면은 버스 기사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뭐라고 타야 좋겠습니까?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해야 버스 기사가 좋겠습니까? 버스 기사가 기분이 좋아야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야 잘하겠습니까? 좋아야 잘하겠죠? 예. 이건 버스 기사뿐만이 아니에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를 나라고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남이라고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 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가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훨씬 돌아오는 이득이 많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좀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어디 좀 머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일체 중생을 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구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 편안하게 하고 모든 마음들을 마음 편안하게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부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깨달음에 정멸이 들게 한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로 정멸이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만 알면 금강경 다 아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불교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 근데 손자가 학교에 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예? 편안하겠습니까? 그래도 편안한 도인이 있나요? 안 편안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편해요? 안 편해요? 예. 그럼 답 나왔죠? 예. 내 마음은 나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이 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에? 나는 좀 밥을 안 먹었어도 손자가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에.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내가 아니야. 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몸뚱아리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가 행복해야 내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어떨까요? 남도 마찬가지겠죠? 남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저쪽에 시리아에서 지금 전쟁 나고 있죠? IS 테러. 이거 남의 문제 같죠? 강 건너 불국이 같죠? 근데 우리도 어때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이 곧 나인 이치가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예를 들듯이. 그래서 내 몸뚱아리도 나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도 남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남인 측면이 있고, 남도 나인 측면이 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만 우리가 아니다. 관계를 넓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된다. 우리가 보훈사신도만 뭐 어쩔 때는 막 단합을 하고 하지만 월드컵 할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전체가 단합을 하죠? 근데 또 우리가 아시아하고 만약에 저 유럽하고 축구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아시아도 한 팀이 되겠죠? 생각만 넓히면 우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이라든지 내가 마신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존해야 되고 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또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만물이 따져놓고 보면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괴로움이 있는 한은 나의 깨달음은, 나의 열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마음이 편안하고 조건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래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문을 배우고 또 많은 불도를 다 이루고 이런 것이 다 중생을 구제해서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또 건강력을 잇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또 그것이 곧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로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사상이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금강경에는 언제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넓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자.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시고 21세기 이렇게 복잡한 세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 부처님의 중도사상이나 또 화쟁사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남북 문제까지도 이런 사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봉은사 앞으로 중창불사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큰 일들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지스님과 함께 원만 성취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불교신문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잘 나도 좀 한 번 좀 더 보시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권해서 우리 불교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